같이 노실래요? 이 주변으로도 귤밭이 엄청 많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주리에트입니다. 저는 오늘 찾아주리 인터뷰를 위해서 지금 남쪽에 중문 색달동 귤밭에 나와 있는데요. 아, 역시 귤을 보니까 제주도에 정말로 있는 것 같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아, 오늘 인터뷰할 대상은 아리따운 여성분 두 분이신데요. 너무 아리따우셔서 제가 어떻게라도 귀엽게라도 좀 나는 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의 주인공 분들은 제주도에서 굉장히 자유롭고 재미있게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소위 말하는 욜로족으로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 같이 만나보시죠. 고고! 안녕하세요. 저는 서른이고요. 이름은 김영은입니다. 지금 중문에 살고 있고 제주도에 내려온 지는 2년 되었어요. 제주도에 처음 내려왔던 건 제가 전공이 뮤지컬이었는데 학부 졸업하고 오페라 기획사에서 계속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일을 하다가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조금 쉬고 싶었는데 제 뮤지컬 선생님이 제주도에서 뮤지컬 학원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소개시켜준 데가 사계에 있는 서핑샵이었고 거기서 한 달 살이를 하다가 너무 좋아서 1년 동안 쭉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핑샵 청소도 하고요. 밥도 하고 손님 응대도 하고 하다가 서핑을 배우게 되고 서핑 강사까지 하게 됐고요. 중간에 재밌는 일을 했었는데 그때 거기가 바다이다 보니까 해녀분들이 매년 하는 톳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해녀분들 땜빵을 나간 적이 있는데요. 가면은 해녀분 이름표를 하나씩 주시는 거예요. 누구 옥자님 부르면 제가 손들고 거기 가서 해녀분들이 그 돌에 있는 톳을 따시면 그거를 빨간 마다리에 다 담아가지고 들쳐 매서 그거를 트럭으로 옮기는 일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네, 지금은 제주도에서 디자인이랑 마케팅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주도에 있는 카페나 서핑샵이라든지 현재는 감귤밭에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황혜진이라고 하고요. 나이는 34살이고 제주도 내려온 지는 11년 되었습니다. 서울에서는 22살까지 살았었고요. 이제 친구랑 같이 제주도에 내려왔는데 너무 살고 싶어서 제주대학교로 편입을 하게 되었고 산업디자인학과에서 공부하면서 친척집에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주도 내려와서 학교도 다니면서 디자인 공부도 하면서 또 한 가지 취미를 즐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알아보다가요. 서핑을 알게 됐는데 그 이후로 너무 빠져서 삶이 이렇게 서핑 중심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여기 지금 색달동이죠? 네. 네. 색달동에 현재 제가 이분들을 만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일단 어디부터 얘기할까? 아까 우리가 이제 오프닝에서 각자의 이제 일들은 얘기를 했고 제주도에서 했던 좀 특이한 경험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원래는 제주도 오시기 전에는 서핑을 전혀 하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랬는데 제주도 와서 서핑을 해보니까 서핑이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사실 첫날 네. 밀어주셨는데 네. 못 일어났어요. 네. 근데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사실 멀쩡하고 젊은데 왜 안 일어나지지 해서 계속 가봤어요. 서핑으로 인해서 새벽 4시에 이렇게 침대 위에서 테이크업 하면서 일어났어요. 연습하려고. 그 30분 1시간 타려고 새벽에 일어나서 우와. 갔는데 샤워할 시간도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안에 수영복 물 이렇게 뚝뚝 떨어진 채로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요. 수영복을 입고 그다음에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여름 바닷가 드레스를 입고 학교를 다녔어요. 어머! 그래서 교수님들이 되게 다 특이하다고 또 시간 나는 휴강 됐다 이러면은 버스 타고 두 번 갈아타고 또 바다 가고 자 그러면 이제 영은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아주 무서운 이 쇠고랑을 들고 계시는데요.
저랑 영은님의 인연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찾아주리를 하게 됐어요. 작년 여름에 제가 서핑 협찬을 받아서 광고로서 한번 찍은 영상이 있었고, 그때 저한테 협찬 제의를 주신 분이 바로 영은님이셨죠. 왜냐면 그 당시에 서핑 스쿨에 마케팅 담당을 하고 네, 계셨으니까. 맞아요. 근데 지금은 또 귤밭에 마케팅을 담당하고 계신단 말이죠. 네. 제주에 내려와서 하신 일들의 종류를 한번 먼저 쫙 나열해 본다면요. 일단 처음에는 서핑샵에서 게스트하우스 스텝으로 일을 하다가 네. 이제 서핑을 배우게 된 거예요. 거기가 서핑샵이니까. 그래서 해봤는데 처음에는 사실 제가 물을 너무 무서워해서 대체 이걸 왜 하나. 저를 서핑을 가르쳐주신 분이거든요. 서핑샵 사람들이 다 서핑을 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 한 번 더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재미가 들렸는데 네. 제가 물을 너무 무서워하니까 같이 있던 서핑샵 오빠가 저한테 얘는 안 돼 라고 딱 했는데 그게 너무 자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해야지 했는데 다른 또 서핑 하시는 분이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해서 보드를 들고 바다의 깊은 데를 간 거죠. 뭐 발 안 닿아도 이만큼 안 닿나 이따시만큼 안 닿나 똑같다고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괜찮네 하면서 배우기 시작하신 거예요? 네, 재미 들려 하고 조금씩 지금도 많이 물 공포증을 이겨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서핑 강사로도 그럼 활동하시고 네. 그다음에 또 카페에 계실 때도 저한테 한번 연락을 주셨어요. 네, 맞아요. 거기 서핑샵 사장님이 야채 저장소였던 데를 카페로 바꾸셨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가 소음도 안 나가고 굉장히 힙한 공간이어서 여기서 클럽 같이 디제잉 파티를 해보자. 그래서 디제잉 파티도 하고 그런 기획들을 계속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또 이 귤밭의 마케팅, 판매, 영업 여러 가지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여기로는 어떻게 흘러 들어오셨는지 두 분의 인연부터 얘기를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떻게 아시게 된 사이예요? 강귤밭에서 만났고요. 제가 기억하는 장면은요. 골판지를 자르면서 만났어요. 맞아요. 자르고 있을 때 네. 제가 거기에 가게 됐는데 그래서 뭐 하고 있어? 이거 스크래처 아니에요? 이런 거죠. 저도 고양이를 키우니까. 맞아. 이거 강귤 박스에서 넣어서 팔 거야. 사장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장님이 영은 씨 고양이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키우고 마케팅도 하니까 너무 좋은 인재다. 영입했죠. 그래서 두 분이서 그럼 만난 지가 실제로 얼마 안 됐나요? 올겨울에 처음 만난 사이는 사실은 각자 제주도에서 열심히 사시다가 근데 한 3년 지낸 것 같아요. 네, 비슷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얘기하면서 깜짝깜짝 놀라요. 저도 두 분이 너무 비슷해서 저는 아주 오래된 인연이신 줄 알았어요. 일단 손님이 지금 기다리시니까 갔다 오세요. 그러군요. 갔다 오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안녕하세요. 이건 저희 귤봉투예요. 이제 우리가 남은 얘기들 해볼게요. 그 제주도에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생활을 한다는 게 사실은 육지에서 보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내려와서 이제 생활해 보시니까 어떠신 것 같은지. 저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 내려와서 아무래도 진짜로 사투리로 대화를 하시면은 잘 못 알아듣잖아요. 에피소드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그 할머니, 엄마 할머니와 식탁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나물을 드시더니 맛이 안 좋았는지 영에서 영 해블라게 이래가지고 네? 다시 물었는데 던져블라게 해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그게 의미가 버리라는 얘기였는데 던져블란게가 버리라는 의미라고요? 네. 던지는 게 아니라? 네, 그쵸. 실제로 주변에 제주말 쓰시는 분들이 지금도 많이 계세요? 사장님 그런 게 좀 실제로 어려움이 영은님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제주도 방언이라고 하죠. 제주도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혹은 잘 몰라서. 저는 처음에 있던 데가 사계리였는데 거기서 제주도 말을 많이 쓰세요 사람들이. 그래서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배우다 보니까 좀 듣는 거는 조금 귀가 열려가지고 그런 건 없었던 것 같고 그 제주도에 살면서 제가 서핑을 하니까 굉장히 까맣잖아요. 그리고 얼굴도 뭔가 제가 태국 여행 같은 데 가도 코리안 페이스가 아니야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이국적으로 이제 아름답게 생기셨습니다. 제가 막 일을 하다가 어디 카페에서 일을 하다가 거기 현장에 일을 하러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죄송한데 요거 못 한 번만 박아주실 수 있냐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한국말을 잘하냐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처음에 이해를 못하고 네? 외국 어디서 왔냐고 그런 경우는 몇 번 있었어요. 어디 가도
메뉴판을 말을 안 하고 둘이 이렇게 주시는 분도 있었고요. 본인이 오히려 오해를 받아서 어려움이 있기도 하셨구나. 어디서 왔? 막 이렇게. 아, 지금 잠깐만요. 요 우리 얼굴에 그늘이 좀 지거든요. 저쪽으로 조금 더 당길까요? 의자를. 의자 들고. 네. 네, 이동. 엉덩이 붙이고. 네, 엉덩이 붙이고. 카메라만 옮겼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우리 세 명 쪼로로 가네. 제주 사람들은 어떤 것 같아요? 그 제주 사람들이랑 좀 친해지는데 뭐 어려움이 있으셨다든지 아니면은 좀 생각보다 뭐 이런 점이 괜찮았다든지. 생각보다 정이 되게 많으시고 네. 관심도 많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강결밭에서 하고 있으면은 네. 좀 이렇게 와서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동네 분들이? 네. 아. 근데 그런 거를 보고 되게 재밌어하는 젊은 애들이 와서 강결창고를 막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네. 막 박스를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걸 되게 정 있게 다가와 주셔가지고 챙겨주시기도 하고. 아, 이 마을에서도 여기 귤 상호가 저희가 이제 어차피 인터뷰를 해주시니까 약간 이제 홍보의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가 지금 어떻게 되죠? 중문 더드림 감귤입니다. 중문 더드림 감귤. 그 인스타그램에 계정이 있으신 거죠? 네. 그 인스타그램에 가면 이 관련된 정보들을 좀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인스타그램도 있고요. 네. 네이버에도 또. 검색해도 나오고요. 아, 카카오 플러스 친구도 있습니다. 어허. 네. 여기에 특징이라면 좀 특이한 거를 많이 좀 해보시는 것 같아요. 일단 고양이 스크래처 그거를 이제 같이 넣어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감귤 상자가 이 좀 예뻐요. 그 디자인이 그림 그려진 게 언니가 디자인을 했습니다. 아, 직접?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직접 디자인을 해서 그러면은 공장에 그렇게 넣은 건가요? 발주를? 네.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직접 그린 건 아니겠죠, 설마? 처음에는 직접 그렸습니다. 물감과 붓을 들고 실크 스크린. 아, 실크 스크린으로. 오, 사장님이다. 또 그 특이한 게 신혼 부부에게 정말 좋은 또 맞춤 서비스를 하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좀 특이하다 생각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 그것도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그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저희가 감귤밭에 체험을 신혼부부분들이 꽤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감귤 체험을 하시고 지인분들한테 자기가 딴 감귤을 보내드리고 싶기도 하고 구매를 해서 보내드리고 싶다고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 메시지를 하나 써드릴까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프린터도 다 되고 뭐 디자인도 다 할 줄 아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좀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서 해보자 했는데 그게 신혼부부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이거 보시는 신혼부부분들은 정말 좋은 이 기회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제주도에 용감히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잡으시고 계시잖아요. 뭐 이것저것 하시면서 또 막상 육지에서 요즘 청년들이 또 이런 식으로 모험을 한번 해보고 싶고 제주도를 한번 내려오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분들한테 한마디씩 해주신다면요. 어서 오세요. 내려오셨다가 많이들 올라가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똑같으니까 너무 맞아. 기대하지 마시고 또 생각하기 나름 또 살기 나름이니까 각자의 방식으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멋진 말이에요. 네. 영은님. 뭐 한 달 살이 이런 거 오실 때는 좀 즐겁게 진짜 여행자 느낌으로 오시는 거는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제주도에 정착을 해보겠다 할 때는 무엇을 할지 좀 디테일하게 생각해서 준비를 하고 오시는 게 다시 되돌아가는 일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저것 제주도에서는 뭘 하고 있는지 검색도 해보고 내가 하고 있던 일들이나 할 수 있는 일을 제주에서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제주가 따뜻하고 막 그렇진 않거든요. 겨울에 무진장 추워요. 우리 지금 봐봐요. 바람 나. 그래서 제주도에서 하는 말이 3년 동안 겨울을 세 번은 나봐야 이제 제주도에 정착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저도 그 말 진짜 많이 들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번에 두 번째 겨울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추운 거예요. 작년에 쪼리 신고 다녔는데. 근데 또 마음 맞고 같이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주면 겨울도 따뜻한 것 같아요. 아, 좋은 말입니다. 아, 네.
사장님이 부르셔서 이제 우리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잠시만요.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오늘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됐어. 말해본 적 없는데 이렇게. 감사하다게. 신나게.